네, 샬롬 샬롬 곱스 목사입니다. 저희는 전국 순회 미팅 일정으로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 꼭 만날 사람을 만나고 또 특별한 은혜를 준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길 바라고 샬롬 샬롬. 새들이 여기서 곡식 먹 말 우리 추수할 때 새들이 날아가거든요. 추수 끝나고 나면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새들은요 욕심 안 부려요. 동쪽으로 날아가요. 왜? 곧 겨울이 오니까. 이게 지혜잖아요. 겨울이 곧 온다는 거 아니까 철새들은 내비게이션 하나님이 각각 다뤘어요. 어느 새는 필리핀으로 가라. 어느 새는 캄보디아로 가고 어느 새는 태국으로 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세상 속에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영원토록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공사 완공할 때까지 천사들이 동원되고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모든 행정 절차, 그 다음에 자금, 그리고 모든 공사 중에 사고 없도록, 그래서 분양까지 완벽하게 세팅이 이루어지고 주께서 역사하시게 되고 통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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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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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 모르지만 계속 던지지 마라. 그리고 미혹되지 마라. 기왕 배도에서 나왔는데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제가 신부들 주셨습니다.
친구들이 하나같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농가밭에 나가 일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허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 부산 작전실 기도에 곳곳에 용사들이 미팅을 시작했습니다. 소파를 부르라. 남자 목사가 약간 이성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아 저 목사님 댓글에 옷도 조끼나 입고 다니고 무슨 군도 아니고 우울증, 조혈병, 공황장애는 미소치 모든 불안장애 불면증 떠나가시오다 악몽, 가이돌이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세계에 눌리고 그리고 결박된 신념을 오늘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보내셨사오니 사용하시옵소서. 선포할 때 기적이 막에 놓아주옵소서. 자기가 흘러버리지요.